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! NBA.com이 업데이트된 MVP 순위를 발표했습니다. 1위 야니스 아데토쿤보, 2위 케빈 듀란트, 3위 니콜라 요키치, 4위 조엘 엠비드, 5위 스테픈 커리 순입니다. 빌 시몬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훌륭한 선수인 것은 맞지만 리그의 트렌드를 바꿔넣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구단은 여전히 벤 시몬스가 팀을 위해 플레이했으면 한다고 하며 그를 트레이드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도 합니다. 한편 일각에서는 시몬스가 애틀랜타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네요. 부상으로 이번 시즌 아예 뛰지 못하고 있는 카와이 레너드가 예상보다 더 일찍 코트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.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. 줄리어스 랜들이 경기 도중 논란이 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. 보스턴전에서 득점을 성공시킨 뒤 백코트하는 도중 야유를 보내는 관중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식의 손짓을 한 것인데 글쎄요. 프로 선수로서 조금은 조심했어야 할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 클리블랜드전에 복귀할 예정인 클레이 탐슨이 영구 결번식을 치른 댈러스 레전드 덕 노비츠키를 스플래시 갓이라 부르며 그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표시했습니다. 앤서니 에드워즈는 미네소타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포틀랜드와 10일 계약을 맺었던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포틀랜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레이커스의 에이브리 브래들리와 어스틴 리브스도 계속해서 레이커스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